췌장암은 타암종에 비하면 굉장히 예후가 안 좋죠. 현재도 10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돌아가시는 좀 치명적인 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암이 생기면 아주 작은 암이라도 전이가 없더라도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혈관 침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한 불과 7, 8년 전부터 새로운 약제의 조합, 지금은 이제 극복 가능한 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황진혁 교수입니다. 췌장암의 치료, 진단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교수이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췌장암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 그다음 췌장암 환자나 특히 췌장암을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암 중에 하나가 췌장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뭐 저희가 무섭다고 마냥 후퇴만 하거나 뒤로 물러서면은 사실 안 되잖아요. 이제 췌장암이 과연 얼마나 흔한지, 또는 췌장암에 걸리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약제나 여러 가지 치료, 특히 뭐 수술도 좋아지고 기법도 좋아지고 진단법도 개발되고 있고 하니까 사실 10년, 20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타암종에 비하면 굉장히 예후가 안 좋죠. 그 국가암 등록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작년 말에 발표가 됐는데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췌장암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데이터를 보면 한 7천 명을 상회하고 있죠, 발생률이. 췌장암은 이제 5년 상대 생존율이 과거에는 한 7%, 8%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12.2%니까 과거에 비하면 꽤 좋아졌지만, 현재도 10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돌아가시는 좀 치명적인 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명적이면서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저 포함해서 모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췌장암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췌장이 갖고 있는 기능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외분비 기능이라고 해서 췌장 효소액을 분비하는, 우리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3대 영양소를 섭취하잖아요. 특히 이제 지방분해 효소는 췌장만이 유일하게 이제 분비하기 때문에 되게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먼저 지방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이 많이 섞인 음식, 뭐 우리 좋아하는 삼겹살 같은 거 드시면은 이제 기름변을 본다고 하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있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내분비 기능. 특히 이제 우리 당뇨하면 또 많이 무서워하시고 걱정하시잖아요. 당뇨병의 당뇨, 특히 이제 당 대사를 관장하는 인슐린이라고 아마 다 아실 텐데, 인슐린의 분비와 조절을 맡고 있는 장기가 또한 췌장입니다. 췌장은 크게 외분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외분비 장기, 그다음 내분비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그 두 가지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체중이 많이 빠지고요. 이제 그다음 통증이 있고 황달이 있는 거죠. 황달은 또 다 있는 게 아니고 췌장두부암, 췌장두부에 생기는 암이 한 전체 췌장암의 한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제 꽤 많은 숫자에서 황달을 동반하는데, 황달이 동반이 됐다는 거는 이제 조금 췌장에서 담도 쪽을 침범했다는 거니까 약간은 진행이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통증은 주로 밤에 지속이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 기능성 장질환이나 기능성 통증들은 되게 밤에 좋아져요. 자다가 깨는 통증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때는 아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딱 통증만 느끼거든요. 그래서 밤에 통증 때문에 깬다, 요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하나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제 당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당뇨 환자들이 갑자기 조절이 안 된다, 특히 이제 조절이 잘 되는 분 중에 갑자기 조절이 안 되고 뭐 체중도 빠진다든지 5, 60대, 60대 이상, 50대 이상에서 갑자기 당뇨가 생겼을 때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개인이 이제 소가리를 하지 말고 전문가 좀 상담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조기 진단법이 지금 현재 추천되는 진단법이
없습니다. 췌장암 자체가 독특합니다. 이 췌장암은 자라는 게 천천히 자라지가 않고 일부 암이지만 갑자기 자라서 3개월 뭐 한두 달 만에 갑자기 전신으로 퍼지는 이런 이제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 암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기라 하더라도 전이암이 흔한 이유가 다른 조기암들은 되게 뭐 위암도 그렇고 되게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인데 췌장암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조기라 하더라도 항암치료 받고 하더라도 뭐 5, 60%밖에 안 되는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암 자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뭐 100분 중에 한 20분밖에 안 15분 20분밖에 안 되는 거죠. 전이가 잘 되니까. 설령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면 되게 완치가 되어야 되는데 수술을 해도 재발률이 80% 85%나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이 굉장히 흔한 거죠. 그럼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항암 치료나 방사선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도 이 췌장 암 세포는 선천적으로 얘는 저항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떤 암이든 사실 암이 처음에 진단되고 아주 작을 때 발견이 돼야만 저희가 수술로 절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암이든 혈액암을 제외하고 우리 이제 고형암이라고 하는 흔한 암, 위, 대장, 폐암, 뭐 간암, 췌장암 등등 이런 암들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하려면은 덩어리가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은 작지만 이 거리 확보를 위해서 정상 조직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암 수술은. 근데 이제 췌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작아도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이렇게 완전 절제를 하려면은 주변에 혈관들이 너무 많아요. 혈관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크기가 한 2cm 정도밖에 안 되는 암이 굉장히 작거든요. 다른 암들은 2cm 되는 암이 수술 못하는 암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췌장암은 2cm만 돼도 수술 못하는 이유가 주변에 혈관 쪽으로 침범이거나 닿아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절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데 췌장암은 이제 사실은 조기 진단 중요한 방법도 좀 어렵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건강검진하면은 보통 이제 들어가 있는 기본 항목이 혈액검사. 그다음 뭐 위 검사, 뭐 대장 검사, 뭐 가슴 사진, 초음파 이 정도잖아요. 이제 복부 초음파인데 이제 복부 초음파는 사실 간편하고 굉장히 좋은 검사긴 합니다. 그래서 뭐 환자나 실제 하는 사람도 굉장히 편하고 한데 췌장을 보기는 조금 부족한 검사는 사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초음파를 하면은 100% 초음파 췌장을 못 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는 보이지만 췌장 전체를 보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 검사로 췌장을 보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혈액 검사는 또 가능하냐? 우리 많이 검사하는 혈액 검사가 CA19-9라고 돼 있는데 이미 선별 검사로서 특히 조기 진단에는 적합하지가 않다는 논문은 이미 이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피검사로 또 특히 혈액검사로 저희가 췌장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췌장암으로 진단되면 우선 절제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서 췌장 중심의 CT를 찍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고요. 이제 거기에 플러스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가슴 CT는 보통 추천이 됩니다. 이제 일부 특수 상황에서는 간 MRI 또는 PET CT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결과 더하기 혈액 검사를 한 다음에 이 모든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외과 교수님, 영상외과 교수님 등과 함께 과학체 진료를 해서 절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절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은 보통은 조직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수술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은 조직검사를 하는데 조직검사는 내시경으로 이용한 조직검사를 요즘 비교적 많이 하고 있고요. 일부에 따라서는 전이된 조직에서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췌장암을 기로 나누는데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죠. 4기는 어떤 암이든 이제 전이가 있는 암을 4기라고 합니다. 4기는 기본적으로 절제를 할 수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전이가 돼 있다는 것은 전이암을 전부 다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 2기 암들은 되게 수술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근데 췌장암은 좀 독특하게 췌장은 우리 몸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 바로 뒤쪽 큰 혈관이 대동맥과 대정맥이 있고
간문맥이라는 중요한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혈관에서 이제 분지가 나오면서 우리 몸에다가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길목의 췌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암이 생기면 아주 작은 암이라도 전이가 없더라도 수술을 못하는 거죠. 그 이유가 혈관 침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삼기라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소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독특하죠. 국소진행형. 이게 보통 이제 삼기라고 하는데 삼기암도 예전에는 사실 수술을 못한다고 봤는데 요즘 삼기암도 수술을 하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술을 하게 된 환자들은. 하지만 물론 모든 삼기암이 다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수술한 환자들은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재발 없이 잘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항암제가 효과가 잘 없기 때문에 사실 국소진행형 거의 수술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 2010년대 10년도부터 뭐 12년 이제 국내는 한 12년인데 한 불과 한 7, 8년 전부터 새로운 약제의 조합, 폴피리녹스나 이런 약제들 복합 항암 화학요법이 개발되고 그 치료 효과가 좋아지고 인정되면서 이 삼기암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삼기암도 수술까지 가려고 이제 항암 치료도 하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방사선 치료까지 하고 이러다 보면은 삼기암도 사실 수술 할 수 있는 확률이 예전에는 5%에서 10% 미만이었다면 지금은 약 한 30%까지 늘어났으니까 3배 이상 늘어난 거죠.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전체적으로 췌장암의 예후나 성적 치료 효과가 치료 성적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완치 사례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제 기억에 아마 50대 남자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5년 전에 이제 처음 진단을 받았는데 그분도 국소진행형, 그러니까 3기죠. 췌장암 3기. 3기란 건 전이가 없고 수술을 못하는 그 이유가 혈관의 침범 때문에 못합니다. 3기 암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 제 기억에 한 열몇 번 받고 방사선 치료까지 받고 그래도 큰 혈관 주위에 암세포처럼 보이는 게 남아있어서 아 이거 이제 수술은 저희가 이제 상의를 했는데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환자분과 상의해서 환자분이 한 1년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계속 항암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항암을 하지 않았는데 안 하고 지금 한 3년 반 정도 지났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4년 반 내지 5년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뵀는데 최근에도 여전히 암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그 주변에 그냥 그 우리 뭐 용어로 표현하자면 약간 조직이 좀 남아있는 정도니까 그 안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한 4년 정도는 그대로 있는 경우. 그래서 이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술을 해도 암세포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수술을 할 수도 없지만 지금 안 하고 지켜보는데 거의 아마 이제 항암치료와 방사선으로 완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40대 중반 이제 여자분인데 이제 처음에는 수술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장에서 간의 전이가 나타난 거예요. 간의 전이가 보였습니다. 간 전이가 작을 때는 사실 CT에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수술장에서 간 전이가 몇 개 아주 작은 게 보여서 이제 외과 교수님께서 이제 환자 보호자랑 상의해서 그래도 수술을 진행하자고 해서 수술을 했어요. 사실 수술을 하고 수술 이제 간 수술도 하고 원발 부위 췌장도 수술했는데. 항암치료를 제가 맡아서 한 2년 동안 했었어요. 2년 동안 했는데 환자분이 이제 매우 힘들어 하셨죠. 이제 힘들어 했는데 2년 동안 계속해도 CT나 MRI에서 전이 소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환자분이 상의해서 이제 그만합시다. 하고는 지금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재발이 없는 거죠. 결국은 진단받고 지금 7년째, 4기로 진단받고 7년째 지금 재발이 없는 저희가 한 100에 한두 분 정도는 정말 이 현재 현존하고 있는 약들에 잘 반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들이 좀 완치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일단 암이 작아야 되겠죠. 국한되어 있는 암이라 절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췌장암이 절제 가능한 상태에서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치료 과정에서 절제가 가능하도록 줄어들어야 돼요. 또는 전이가 없지만
3기임에도 치료를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암, 항암제. 그런 경우 수술까지 가능했을 때 일단 암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럼 이제 되게 50% 이상이 이제 전이암으로 발견되는데 그럼 4기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보면 4기암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4년, 5년, 심지어 7년까지 사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제가 느끼는 공통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은 일단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암치료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또 저희랑 잘 소통하면서 저희가 추천하는 치료나 이런 방침에 대해서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췌장암에 안 걸리려면요. 일단은 뭐 잘 타고나야 되겠죠. 일단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전적 소인이. 그래서 이제 가족 중에서 췌장암 환자가 3명이 있을 때 췌장암에 본인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32배니까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들은 췌장암 걸릴 확률이 100배 이상 되는데 물론 그런 유전자의 이상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런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환경적 요인은 별로 이제 할 거는 많이 없지만 금연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금연. 체중 유지도 사실 대부분의 암들이 이제 체중과 관련되어 있는 암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 체중이 늘어나는 체중의 증가 속도에 비해서 췌장암은 좀 더 늘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흡연하시면 이제 금연하는 거. 체중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을 하는 거. 이거 두 개밖에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네, 아마 지금 방송을 많이 보시는 이제 췌장암 환자도 계실 테고, 췌장암 환자 가족분들 또는 뭐 이제 그 췌장암 에 걸릴 걱정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 10년 전에는 이제 불치병이었죠. 췌장암은. 근데 지금은 이제 극복 가능한 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극복이 가능하고 있고 그게 작년, 올해 또 앞으로 내년 점차 발전할 거고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어렵죠. 어렵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암이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치료에 같이 동참을 하고 같이 임해야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